왜 그런 걸 했을 것 같아요? 전제가 그겁니다. 상당수의 그분들은 탄핵이 기각된다고 본 겁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전제하에 저 많은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근데 그 당시에 탄핵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 근데 않았었나요?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아, 또 그렇게 기각된다고 믿은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무사까지도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문건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이 상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고 네네네네네. 이 문제에 대해 뭘로 이런 어떻게 굉장히 상담하고 그 예. 상세 계획은 사람들이 딱 오해하게 돼 있는 것들인데 그런 걸 했어야 될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동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니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자체로 저는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누가 시켜서요? TF까지 만들어서 보고를 했더니 보완해라 보완해라 지시가 내려와서 끝까지 간 거라는 거죠. 근데 기무사가 독자적으로 만약에 계엄령안을 만들었다고 직접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발동권자도 모르게 계엄령을 주겠다고 그러면 예. 만약에 나중에 알았을 때 너 임마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이래 버리면 진짜 쿠데타 음모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기무사가 쿠데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지시가 있었다라고밖에 추론이 안 되고 그 누군가랑 대신은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그 시킨 사람은 뭐냐? 기각은 될 것 같은데 그럼 성난 군중은 어떻게 할 거냐 아하. 그럼 군대밖에 더 있냐 막으려면 대비는 해놓자 라고 했는데 헌재가 대통령 파면 딱 그려버리니까 이게 쓸 수가 없는 카드가 돼버린 거죠. 누군가가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아마 요청을 받고 했을 수는 있겠죠. 그걸 가지고 진짜 내란이나 무슨 쿠데타를 하겠다 거기까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네. 정말 이게 대모대가 폭도화돼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해서 뭐 환빙이 난무하고 뭐 청와대를 습격하고 막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기무사가 안을 짤 게 아니라 합참에 있는 계엄과에 보고서 보자 매뉴얼 보자 그러면 돼요.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장관이 대충 짐작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기무사를 동원해가지고 다른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인사발령도 다르게 내고 연동되지 않은 다른 독자 PC를 쓰게 해서 작업을 시킬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선의로 도저히 봐지지가 않습니다.